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논술을 진행하고 있는 장진석 선생이에요. 자, 이번 그 TCC는 1년 동안 논술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떻게 입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입시 정보와 함께 전달할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2020학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2020 학번이 되는 건데 2020학년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연도별로 수능 응시자를 보면은 알다시피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은 2019학년도예요. 19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치러졌을 때 실제 응시 인원이 53만 명 정도 됐죠. 재학생이 한 40만 명, 졸업생이 13만 명 정도. 요렇게 해서 53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알다시피 요 친구들이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래서 인구가 좀 많았어요, 이때. 그리고 2001년생에서 이제 인구가 급감을 하죠. 약 6만 5천 명 정도의 인구 감소가 있었고, 자연 감소뿐이지. 그에 따라서 수험생 숫자가 요만큼 줄어들게 돼요. 자, 요 시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능인데, 실제 응시 인원은 이제 자연 감소분을 계산해 보면 46만에서 48만 명 정도 될 걸로 재학생 감소는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졸업생이, 즉, 재수생이죠. 주변 친구, 선배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알겠지만, 올해 확실히 재수생이 많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수능의 난이도가 분명히 어려웠고 재수생들이 재학생보다는 유리한 시험이다 보니 거기다가 2000년생 자체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졸업생 숫자, 즉 재수생 숫자는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13만 명 정도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추정치로 한 1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 2만 명 정도 증가가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입시 상황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대학 정원은 많이 줄지 않았죠. 거의 1,000명이 안 되게 줄었기 때문에 전체 대학 정원 내에서 보면 크게 줄지 않고 수험생 숫자는 몇만 명이 줄었고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재수생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까가 좀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더 수시의 가능성을 좀 살려야겠죠.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정시에 강하니까. 자, 또 하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인원,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1,000명 좀안 되게 감소를 했어요. 매년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말다시피 이게 대학 정원을 확 줄이질 못해요. 인구 감소에 따라서 줄이는 부분은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하나 없으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막 이렇거든. 그래서 이제 함부로 없애질 못하다 보니 앞으로도 매년 요 정도 인원밖에 감축을 안 해요, 지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역전이 될 거야. 대학 정원, 4년제 대학 정원보다 수험생 숫자가 더 적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학 정원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문제는 수시가 늘어났죠. 그래서 수시가 이제 77.3%,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비중이고, 정시는 22.7% 정도, 요 정도 이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정시는 또 줄어든 상황이에요. 수시는 늘어난 반면 정시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보면은, 전체 대학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는데, 상위 15개 대학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 논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논술은 아무래도 전체에선 3.5%밖에 안 돼요. 33개 대학만 논술을 치르지만 그게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놓고 보면 12.5% 정도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뭐 중대나 이대나 이런 학교는 정시보다 논술 전형으로 더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이 정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종합이나 교과를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정시 인원도 생각보다 많이 뽑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인서울대학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들. 인서울에 정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딱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2만 명이라는 게 감이 잘안 오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중에 절반 정도가 문과예요. 한만 명이 안될 거야. 예체능이 빠지니까. 한만 명이라고 치고. 그리고 그중에 일반적으로 재수생 몫이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시에서는. 그럼 나머지 한 5천 명 정도 자리를 놓고 전국의 재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되게 우울한 얘기인데 전국에 있는 그 실업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개수가 5,500개래요. 어떤 산술적 계산이 나온 줄 알겠지? 한 학교에 한명 정도 정시로 간다는 얘기야, 재학생 기준으로. 물론 그건 평균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 이제 왜냐면 대학을 아예 정시로 못 보내는 학교도 있고 실업계 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다 빼면 그거보단 좀 낫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정시로 재학생들이 재수 안 하고 대학 가는 게 인서울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야. 인원수 자체로만 놓고 봐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제 종합전형도,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도 같이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이나 그런 게 그닥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달릴 수 있는 게 논술하고 수능, 요 논술과 정시, 요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신경을 쓴다면이 아니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을 잠깐 설명을 하면 주요 대학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뭐 당연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많이 뽑는 거고 논술 위주 전형의 숫자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중앙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정시랑 비슷한 정도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실기 전형 빼고 예체능 빼고 나서 일반 인문계만 놓고 보면 인문계 자연계만 놓고 보면 확실히 아직은 적은 숫자는 아니죠. 물론 좀 줄어들긴 했어요. 연대도 조금 줄었고 사실 연대가 뽑는 인원이 줄긴 했지만 의대를 안 뽑으면서 이제 그쪽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성대가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인 편이에요. 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여전히 정시 비해서 그렇게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겠죠. 자, 또 하나는 최저학력 조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수능 최저학력 조건은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정시와 논술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을 버리고 논술만 공부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저학력,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은 그거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되고 6개 논술을 쓴다면 혹시라도 모를 거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받쳐두는 정도로 이제 원서를 써야겠죠. 특히 이 중에서도 연대나 이런 데는 받쳐두는 학교는 아니야. 당연히 연대는 엄청난 난이도로 특히 거의 뭐 편입전형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올해 연대에 매달릴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형이 될 거고 한양대는 전통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안 보는 학교였는데 그만큼 논술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대학에서 그냥 뽑을 리는 없겠지. 그래서 한양대나 연대같이 아주 난이도가 높은 대학들도 있는 반면 사실 나머지 대학들은 논술의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것만 목표로 하기엔 좀 어렵지. 당연히 수능 최저를 끼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영어 반영에 대해서는 영어가 등급을 채우기에는 정말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말고 우습게 안 보겠지만 우습게 보지는 않는데 또 공부는 안 해. 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딱 그랬어요. 영어를 좀 쉽게 봤다가 어렵게 출제되면서 그걸로 등급합을 못 맞춰서 최저를 못 맞춘 그런 학생들이 엄청 많았는데 영어 분명히 좀 챙겨야겠죠. 성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이상의 기본 조건이고 성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다 등급합에 포함이 돼요. 숭실대만 제외하고 나면. 숭실대는 그냥 응시만 하면 된대. 좀 특이하죠, 여기도? 그래서 대부분 대학들이, 그러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 31개 대학이 다 영어를 등급합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영어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어떻게든 간에 1등급 받아가지고 다른 합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탐구 반영도 두 과목 반영하는 학교, 한 과목 반영하는 학교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탐구라는 게 뭐 알겠지만 우리 문과의 탐구가 이게 완전 한 문제 싸움이라 하나 틀리면 운 없으면 3등급도 나와요. 2등급이 아예 없는 그런 과목도 있었어. 다 맞아야 1등급이고. 그러다 보니 혹시 모르니까 원서 쓸 때는 탐구 하나 보는 대학과 탐구 두 개 보는 대학을 적절히 섞어서 원서를 써야 돼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제2외국어를 좀 받쳐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요거는 제2외국어가 대체되는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물론 대체를 해주는데 근데 또 성적대가 아주 높지 않은 학생들이 제2외국어까지 하기는 좀 부담될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탐구를 하는데 좀 수능에 여유가 있으면 안전하게 보안 정도로 이제 제2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조건 이제 대학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첨부자료 그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교재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해야 될지 잘 정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수능 최저를 목표로 수능 공부하면 수능 최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내가 아무리 논술을 가르쳐도 여러분들의 입시의 목표는 정시가 목표가 돼야 돼요. 정시로 내가 어느 대학 간다라고 목표를 잡아야 이게 저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겨우 수능 최저 나올 거야. 그 정도로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성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게 여기 있는 게 기준이 아니라고 이거보다 훨씬 높게 잡고 수능 공부를 해야지 논술의 기회가 좀 오겠죠. 그러니까 논술 가르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에요.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논술 공부하고 보면은 참 재주도 있고 잘 쓰는데 그리고 수능도 그럭저럭 나와가지고 최저 대부분 6개월에 맞추고 근데 그랬던 친구들이 수능 날 가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융논술을 다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맞추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보다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다. 그래야 기회를 받겠죠. 자, 그리고 논술에서 저기 내신 전형도 내신도 반영을 해요. 많은 학생들이 논술은 내신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 내신을 반영 안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그 뒤에 써놨는데 여기 연대, 한양대, 건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0%예요, 여기는. 여기는 반영을 안 하긴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 특히 내신 반영이 좀 큰 대학들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광운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숭실대 뒷장에 뭐 홍대 뭐 이런 학교들 보면은 경희대도 사실은 이게 이 점수로 보면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경희대도 4, 5등급 때는 합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라면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들을 써야죠. 그런 학교들이 이제 이 학교들이지. 예를 들면 서강대라든지 성대라든지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내가 5등급을 맞아도 감점이 요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0.3점. 거의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외고생들을 위한 배려죠. 특목고생들이 내신이 좀안 좋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성대, 서강대, 연대는 아예 내신 안 보고 뭐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신 반영 비율을 좀 줄였는데 대신에 알다시피 이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 내신이 5등급대를 넘어간다면 수능 최저를 높은 학교를 써야 됩니다. 원서 쓸때 이거 고려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 현강 드는 친구들은 내가 원서 상담을 대부분 다 해주는데 그때 가서 은근히 내신 때문에 발목 잡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대학 빼고 저 대학 빼고 나면 별로 쓸데하게 없는 거지. 내 논술 패턴이나 실력과 상관없는 대학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현재 고2, 아니 고2에서 이제 현재 고3 친구들 중간고사 혹시 안 봤다면 중간기말 안 봤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올리라는 거는 무슨 뭐 2점대를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내가 내신이 5점대 언저리에 있으면 좀 노력하면 4점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5점대와 4점대는 차이가 커요. 4등급에서 3등급 가는 건그 차이는 없어, 그거는. 그게 그건데 5하고 4 사이에는 격차가 꽤 크게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논술할 때도 방해될 수 있으니까. 물론 수능이 안정적으로 세 과목 다뭐 3합 6 이상이 안전하게 나온다면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아주 수능을 잘한다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신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제 이미 내신이 결정나 있는 재수생들이나 그런 친구들이라면 선택의 여지는 없지. 열심히 수능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신을 띄고 갈수 있는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이대도 내신 많이 보는 학교고 보면 알겠지만 시립대나 중앙대나 외대나 이제 비교적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이 내신을 많이 안 보죠. 홍대 같은 데는 내신이 100점 맞추면 17점을 반영을 하는데 5등급이면 17점 깎인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전형이야. 그래서 홍대는 그 논술 전형이긴 한데 내신으로 뽑는 좀 특이해요. 최저 맞추고 글자 수 채우고 내신 2등급 되면 붙을 수 있어. 아무 말 대잔치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내신 반영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논술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내신이 2등급 때 된다. 그럼 홍대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야. 되게 못 써도 괜찮으니까. 나머지 학교들은 당연히 논술 실력으로 이제 결정이 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입시에 실패하는 코스. 이게 지금 시점, 지금 우리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이제 겨울방학이라 많은 학생들이 방황의 시기예요. 혹은 이거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나중에 막 방황을 하다 이 강의를 듣는 게 여름이나 뭐 이때일 수도 있어. 그 1년 동안 이제 내 강의가 이렇게 학생들이 보는 그 빈도를 보면 여름방학 이후부터 이렇게 쭉 증가를 하거든.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실 그때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게 아니지. 늦었다고 생각이 들면 정말 늦은 거야. 안타깝게.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강의를 좀 일찍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이 고민들을 아직 하기 전일 거야. 여름쯤에 듣는 친구들이면 이미 방황을 끝낸 상태일 거고. 자, 고3들 올라가는 이제 고2에서 고3 되는 패턴이 이래요. 고2 때까지 대부분 학종을 노리고 열심히 하지. 내신 관리하고 뭐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 좌절을 하고 겨울방학 때 고3 시작과 학기 정시에 엄청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시험까지 그럭저럭 보고 6평 정도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지? 재수생 끼고 시험 보면 이게 아니네? 이러고서 다시 3학년 1학기 이제 내신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3학년 께40%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학종을 집중해. 그때 뭐 자소서도 쓰고 뭐 생기부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역시 내신이라는 게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리가 잘안 나잖아, 그게. 그리고 나서 또 깨닫지? 그래서 학종은 아닌가 보다 깨닫고 다시 정시 공부를 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그래서 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다 9월 평가원을 보죠. 9월 평가원 보면은 더 놀래지. 왜냐면 6월 평가원 때는 재수생들만 끼는데 9월 평가원은 반수생이 껴요. 숫자가 두배 정도 늘어나. 그러니까 보통 작년 기준으로 보면 6월 평가원이 한 7만 명 정도 재수생이 시험 봤으면 실제 수능은 아까 봤죠? 실제 수능은 한 13만 명 정도가 봐요. 나머지가 반수생이 9월 이후에 낀다는 얘기야. 걔네들이 끼고 나니까 9월 이후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시 점수가 잘안 나오니까 이제 논술해야지라고 논술을 시작하게 되죠. 되게 안타까운 게 현강에서도 보면 9월 이후에 내 수강생이 제일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늦게 시작하는 거 늦게. 물론 그때부터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발 늦은 감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빨리 결정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이제 정신을 빨리 차렸다면 좀 이런 부분이 방황이 덜하겠지만 혹시라도 늦게 시작한다고 해도 포기할 건 아니야. 포기할 건 아닌데 대신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 대부분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논술에 그때부터 올인해가지고 논술 실력은 느는데 논술 실력이 늘어도 좀 한계가 있긴 있지. 근데 중요한 게 최저를 못 맞추는 게 문제예요. 최저가 안 나와버려, 저때. 가장 성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뒤로 갈수록 수능 공부를 많이 하고 앞쪽에서 논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지. 앞에 논술 공부를 하다 줄여가고 뒤로 갈수록 수능 공부를 키우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년 그 이제 재종반, 재수종합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 재수생들에게 왜 재수하게 됐니라고 물어보면 사연이 거의 이 사연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매번 보는 건데 학생들이 냉정하게 자기 판단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길을 돌아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기는 거죠. 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현재 객관적 현실 잘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상은 뭐 높은 이상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런 꿈과 이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예를 들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도 생각을 해보란 얘기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얘기는 눈높이를 내리란 얘기예요. 눈높이를 내려서라도 입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중요하고 아니라면 내가 의지가 높다 그러면 열심히 논술 공부하세요. 논술하고 수능 열심히 해서 최저 맞추고 높은 대학 가는 거지.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만큼 할 만큼 해야 성적 나오는 거니까. 자, 성공은 어떻게 하는, 성공하는 코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야. 고2 때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냉정한 판단해가지고 전략을 세우세요. 그리고 3학년 들어서면서 학점 교과 지원이 힘들다 생각하면 열심히 정시하고 논술 집중하는 거지. 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특히 3학년 1학기 때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내신 관리는 그냥 논술에서 감점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수능이나 논술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때 자소서 쓰고 생기부 관리하고 이거 하느라고 시간 안 뺏겨도 돼. 자소서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거거든. 학생들이 자소서를 한번 쓰고 나면 좀 늙어. 이게 늙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로 성숙하는 건데 좋은 과정이긴 하지만 거기서 뺏기는 시간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깨끗하게 접어놓고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거의 한달 정도는 까먹을 거야, 자소서 쓰느라고. 자, 그래서 그런 거안 한다면 훨씬 더 이런 시간 확보가 되겠지? 그리고 9월 평가원 이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능 비중 늘리고 논술 비중 줄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수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가 돼야 돼요, 그때는. 그래야 수능 최저 나올 거야. 그리고 논술은 안 하다가 논술 비중을 안 하던 학생이 9월 이후에 논술 비중을 줄이는 건 말이 안 되고 논술을 많이 해놨다는 전제로 논술 비중을 줄여가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공부가 논술 공부가 안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둘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뭐 잠을 안 자든 무슨 수를 해서든 좀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시기에. 자, 이렇게 좀 안정적인 패턴을 가진 학생들이 결국은 최저도 잘 맞추고 논술 실력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겠지. 자, 여러분들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논술은 철저하게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논술을 뒤로 미루는, 공부할 때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유, 어차피 뭐 논술은 국영수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과목인데 내가 안 하던 과목을 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려운 건 맞는데 전혀 새로운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교육과정 내 출제고 수능 잘하는 애들이 논술도 잘할 확률이 높아. 그게 왜 그러냐면 수능과 논술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수능과 병행해서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그러니까 수능이 좀안 되고 국어 실력이 좀 떨어져도 논술 공부를 하면서 국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어차피 국어를 베이스로 하는 그 시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길게 보고 하면은 분명히 수능에도 도움되는 과목이니까 별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따로 시간 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정을 좀 선택을 잘 해주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시린 논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만 할게요. 수시 논술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죠. 시험이라는 거는 답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술과 입시 논술과 글짓기를 구별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 글짓기 시험이 아니에요. 답 정해져 있고 그답 써야 붙는 시험이야. 시험이니까 채점 기준이 명확하겠지. 이제 배우면 알 거예요. 논술이라는 게 어떤 시험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술은 배경 지식이 아닌 논리력과 독해력으로 답을 찾아 쓰는 시험이다. 배경 지식은 필요가 없어요. 배경 지식은 필요가 없는데 교과 지식은 필요해요. 그 교과 지식이라는 게 교육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내용들이죠. 대체로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들이야. 정말 광범위하지? 근데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을 열심히 이수 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재 갖고 있는 친구들은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아마 붙어 있을 거야. 교재 맨 뒤에 한번 확인해 봐.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웠던 우리 사회 과목에서의 그 교육과정 내용들을 쭉 써놨어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그 내용들이 논술 문제 나오는 거야. 절대 그 이외에선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과 같은 경우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좋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서만 한정을 두는데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특히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학생들은 잘 그런 거안 물어보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거 가끔 물어봐요. 논술 잘 하려면 신문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읽지 마, 읽을 필요 없어. 신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신문이 정말 객관적이고 좋은 글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신문들도 굉장히 많고 신문은 논조를 띄어요. 논조. 논조라는 게그 글쓴이의 주관과 이런 게 개입이 많이 되거든. 그러니까 객관적 글을 띄어내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신문은. 그래서 옛날에 NIE라 그래서 신문 가지고 논술 공부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대학 입시 논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 시간 쓰지 마. 그리고 책만 읽으면 논술하는데 도움 되냐고 물어보는데 마저 도움 되는데 한 2만 권 읽으면 도움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그걸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수학 문제 풀듯이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물론 많은 배경 지식과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걸 쌓기에는 다른 공부할 것도 너무 많잖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들만 정리를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 가끔 사탐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지리만 선택했거나 역사 과목만 선택한 친구들 확실히 좀 불리한 부분은 있어. 뭐다 알겠지만 논술 문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생윤, 사문, 윤사, 윤사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생윤 사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법정이나 경제 선택자들도 뭐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나오거든. 그 이외에 역사 과목이나 지리 과목은 사실 거의 출제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탐구는 그냥 자기가 등급 잘딸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논술 시간에, 만약에 제시문을 봤더니 윤리 시간에 배운 게막 나와. 뭐, 노직과 롤즈를 비교,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해서 선택 과목이 윤리인 학생이 꼭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반가움 같은 거야. 심리적 안정감과 반가움 이런 거지. 그거하고 글 쓰는 건 별개 논리예요. 그거는 별개 이야기야.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건 이제 배울 거니까 앞으로.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기적 혹은 단편적 시도로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 논술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가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블룸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만든 인간의 인지 체계야. 여기에 보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여섯 개 영역이 있지. 대체로 이 여섯 개 영역에 요 정도 외운 걸 바탕으로 이해한 걸 물어보는 게 보통 내신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물어보는 게 보통 수능이야, 수능. 그런데 논술은 어디를 물어보냐면 요만큼을 물어보는 게 논술의 그 출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를 이해했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느냐는 기본이고 그거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까지 물어보다 보니 사고가 굉장히 복잡해지지. 여러분들 저기 니네 골프 쳐봤니? 골프 쳐봤어? 골프를 치면 어디가 아프냐면 등 근육이 아파요. 등 근육이 어딘 줄 아니? 왜등 근육이 아플까?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이거든. 그 봅슬레이 타봤니? 나도 못 타봤는데 옛날에 무한도전 팀이 봅슬레이 타는 거 있었어. 근데 타고 나서 그 누가 그랬더라? 아킬레스건이 아프대. 우리가 평소에 걸을 때 그렇게 힘줘서 걷지 않잖아. 근데 스타트할 때 힘을 하도 줬더니 발뒤꿈치가 아프대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 몸이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아프듯이 논술도 되게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사고방식을 많이 이렇게 사고를 활용하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리고 특히 논술이라는 게저 분석 종합 능력 이런 거예요. 자, 논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 국어, 뭐 영어 시간에 배운 지문들, 또뭐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 탐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논술은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내거든? 이렇게 내. 가로로 내요, 시험을. 예를 들면은, 윤리 시간에 배운 어떤 지문 하나를 주고서, 혹은 사회 시간에,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어떤 지문을 주고, 문학 작품을 해석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을 묶어버리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사고가 딱 막혀버리는 거지. 왜냐면 그 문학 작품도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윤리 시간에 배운 그 이론도 잘 알고 있지만 이두 개를 연결하는 거에서 바로 분석과 종합 능력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논술은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어렵다. 논술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 모두가 다 어려운 거고 꾸준히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런 논리적 사고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쫄지는 말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냥 많이 쓰세요, 논술은. 어떻게 많이 쓰는지는 뒤에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리고 논술의 기본 원리는 모든 대학이 같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논술 보는 대학 연대부터 시작해서 뭐 경기대까지 33개 대학이 논술을 본다 그랬지? 근데 그 대학들의 기본 출제 원리는 다 똑같아요. 학생들 중에 제일 답답한 애들이 나는 어느 대학이 목표해서 그 대학 기출 문제만 죽어라고 풀고 반복해서 풀고 그러는데 그거는 크게 도움 안 된다. 아, 막판에는 그렇게 해야지. 막판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다른 대학 문제 하나도 안 보고 그것만 보면은 그 대학 못 붙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그 대학에 안 나와. 한번 나온 거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른 대학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서 또 나와요. 돌려가면서 문제를 내거든. 여러분들 합격자 후기를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합격자 후기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여기 친구들은 받았을 거야 아마. 그리고 인강드는 학생들은 내가 공지사항에 합격자 후기 올려놨으니까 확인해봐. 거기 보면 그 선배들이 논술로 붙은 친구들이 다 그 얘기해. 다른 대학에서 봤던 문제가 요 대학에서 출제됐다. 그래서 도움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다 논술 문제가 비슷비슷해. 대신에 요구하는 글자 수나 글을 요구하는 저 답안의 형식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달라요. 그건 나중에 논술 파이널 때 하면 되는 거고 기본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다 공부해야 된다. 필요한 것들은. 자, 그리고 국영수와 같은 한 과목이란 얘기는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란 얘기야. 짬날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 정해놓고 공부하듯 논술도 정해놓고 공부하세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정해놓고 해야 되는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란 얘기 아니야. 일주일에 많으면 많으면 4시간, 적으면 2시간 정도. 일주일에 합쳐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할게. 자, 논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논술은 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지, 논술은 운이다. 저 맞는 얘기야. 자, 논술은 운이에요. 나는 100% 동의해. 논술은 운인데, 수능도 운이고, 내신도 운이야. 자, 더 크게 보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엄청난 운이야.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운이에요. 이런 외모를 가진 것도 운이야. 운이 좋았든 운이 나빴든 하여튼 운이야. 자, 실제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것들, 노력에 의한 것들이 운이 아닌 건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20살 가까이 되고 20살 정도 되면 알잖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건 알잖아, 니네도. 사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외모, 신체, 두뇌, 타고난 지능, 부모, 사회적 환경, 국가 이런 것들이거든. 그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게 된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롤즈라는 사람이 했어. 우리 논술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야. 자, 이게 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붙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아는 게 아니라 글을 써본 논제가 나오면 붙을 수 있어요. 수능이나 내신도 그렇지 않니? 내가 공부 막 했던 거 막 시험 보기 직전에 본 게 시험에 나오면 맞잖아. 그 운이 좋은 거지. 자, 운의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운의 확률이 높아지지. 더 많은 양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논술은 내가 아는 게 나온다고 붙는 게 아니고 써본 게 나와야 돼. 아는 거하고 쓰는 건 달라. 별개 문제예요. 그래서 써본 것들이 나오면 확실히 붙을 수 있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양을 좀 채워나가면서 그 운의 확률을 높이세요. 이게 모든 시험은 사실 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당연히 뭐 로또도 그렇잖아. 로또도 운이지만 로또를 한 장도 안 사놓고서 로또가 당첨되길 기대하면 안 되지. 뭐 사기라도 한 다음에 사놓은 다음에 당첨되길 기대해야 되지. 논술도 공부한 양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기회가 오게 될 거야. 자, 그리고 투자할 시간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수험생들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뺄 시간 없다는 건 정말 거짓말이야. 니네 딴짓하는 시간만 모아봐. 3, 4시간 충분히 뺄 수 있어. 그래서 그거는 역시 합격 후기를 보면 붙은 선배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죽도록 막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야. 일주일에 3, 4시간도 충분하다. 대신 효율적으로 해야 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지사항에 있는 합격 후기 확인해보고. 자, 그리고 논술은 어차피 수능 점수로 결정난다. 그래서 수시에서 납치에 가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어. 수능 점수 좋은 애들이 논술 못했는데 합격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 막 백진했는데 붙고 그랬어요. 성대가 그거다 한번 걸렸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예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이제 수시 원서를 쓰고 시험을 보고 나면 교육부에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대학에다가 이 학생이 당신네 수능 최저 조건을 통과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밖에 공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점수를 알 수가 없어.
역시 이것도 합격 후기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 수능 등급들을 봐봐. 그렇게 납치당할 정도의 등급은 아니거든. 그냥 논술 잘해서 붙는 거야. 기본 조건만 넘으면.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내신 얘기. 내신도 확인해 보세요. 수기 보면 알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내신이 작용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다. 그렇다고 내신이 나쁘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건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 그리고 재수생에 유리하다. 요거는 되게 많이 떠도는 얘기기도 하고 실제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논술 전형의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재수생이에요. 근데 아까 전체 수강생, 수험생 숫자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재학생이 40만에 재수생이 한 13만 명 되거든. 근데 합격자는 5대 5 정도 돼. 왜 그럴까? 왜 재수생의 합격 비율이 높을까? 당연한 얘기지. 인생을 1년 더 살아서 막 글이 깊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아주 당연한 원칙이 있어. 재수생이 왜 많이 붙겠니? 최저를 잘 맞춰서 그래요. 그냥 수능을 잘하니까. 사실 논술에서 논술 실력이 엄청 중요한 것도 맞지만 최저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면 맞출수록 확률은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재학생들 보고 아 논술 포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수능 공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수능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최저 맞추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까. 재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수능 최저 안 돼서야.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논술 공부한 게 안 아깝지.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이 없는 대학은 뭐 논신급에 글을 써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연대나 한양대는 거의 논신급에 글을 써야 될 거야.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잘 안 해. 그래서 모집단 자체가 원서를 쓰고 모인 애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꼭 논신급 아니어도 내가 어느 정도 잘 배운 대로만 풀었으면 충분히 붙을 수 있어. 대신에 6개 대학을 다 논술 최저, 수능 최저 없는 대학만 몰아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지.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 확률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경쟁률이 높죠. 논술 뭐 많은 경우 100대 1까지 되고 보통 50대 1 막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높은데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60%대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 옛날에 지금 뭐 작년 거 발표가 안 됐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 18%가 수능 최저 맞췄다 그랬었고 올해는 없어졌지만 뭐 중앙대 같은 경우도 한 36% 정도가 최저 충족자예요. 나머지가 최저를 못 맞춘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걸러내고 남는 애들 중에 또 글자 수 채운 애들 그리고 글자 수 못 채운 애들 답과 전혀 상관없는 거 쓴 애들 막 애국가 쓰고 이런 애들 되게 많거든. 오죽하면은 그 유의사항에 써 있어. 애국가 쓰지 말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 저런 애들 다 걸러내고 나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5대 1 미만이에요. 대학에 따라서는 3대 1 미만까지 내려가. 정시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 실질 경쟁률은.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사람들이 야 정시가 5대 1 경쟁률이고 수시는 뭐 50대 1인데 당연히 정시를 노려야지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아니 두 개 다 노리는 게 맞지 뭐 하나만 노리는 게 말이 돼? 당연히 둘 다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논술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진짜 50대 1이 아니야. 실질 경쟁률은 완전히 내려간다. 그래서 크게 막 어려운 엄청 어렵고 막 붙기 힘들고 이런 거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의 강의 계획을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앞부분부터 스텝 1부터 쭉 있는데 제일 기본 강의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이나 형광이나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논술을 처음 공부한 완전히 입문이에요. 입문 단계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가 개념어에 대한 수업들이 진행이 될 거야. 이 개념어라는 게 뭐냐면 논술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교육 과정 내에 정리된 그 단어들이에요. 그거를 배워야 돼. 여러분들 교재 맨 뒷장에 붙어 있고 이 개념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의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이제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강의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개념어 강좌가 두 개인데 2번 강좌보다는 3번 이 심화 논술 2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주로 상위권 대학들 연대 서강대 성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대학 문제들 중심이고 이 앞에도 뭐 그 대학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조금 단계가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강좌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별 파이널 특강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대학들은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7월 이후에 하나씩 강의가 올라갈 거고 요거는 앞에 기초 강의를 어느 정도 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기초 강의를 안 하고 파이널만 드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어. 왜냐면 파이널 수업은 정말 문제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많은 양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들은 꼭 수강을 하고 이걸 듣도록 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그 성적대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나는 연대부터 서강대, 성대,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 그럼 당연히 심화 논술 2까지 여기까지 들어야 돼, 수업을. 그런데 나는 한 건대, 동대 라인 이하 정도만 목표로 한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들어도 돼. 여기까지는 꼭 들어야 돼. 두 번째까지는. 알겠지? 그리고 더 하위권 대학들을 노린다 그러면 스텝 1만 들어도 괜찮아요. 스텝 1을 차라리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인서울의 이제 마지막 라인 대학들이라든지 경기도권에 논술 보는 대학들, 그 대학들은 저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준비는 할 수 있거든. 그리고서 바로 파이널로 넘어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 레벨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9평 보기 전까지 내 수능 점수나 수능 최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히 해. 꾸준히 배우는 거 다 배워두면 어차피 나중에 원서를 스펙트럼 넓게 쓸 테니까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입시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야. 속도나 양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방향 설정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 열어두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2019년 열심히 한 노력의 대가가 2020학번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으로 갈 테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